할렐루야,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204장, 통합 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11월 6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제가 오래전에 한 방송에서 아프리카를 선교하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한 마을에 전도하기 위해서 며칠을 걸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비가 많이 와서 그가 들어가야 할 마을 앞에 있던 개울이 물이 너무 많이 불어 있더랍니다. 돌아가자니 또 며칠을 그냥 허송세월할 것이 되겠고, 들어가자니 물살이 너무 빠르고, 한참을 고민하고 있던 중 한 원주민이 그 앞에 와서는 큰 돌 하나를 건네더랍니다. 그게 뭔지 그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자 그 원주민이 그 엄청나게 무거운 큰 돌을 들고는 그 물살이 빠온 개울을 그냥 건너가더랍니다. 선교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뜩이나 자신의 몸 가누기도 어려운 판에 돌까지 들고 개울을 건너다니 저 사람이 자살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은 힘겨 보였지만 그 개울을 건너서 반대편에 가더랍니다. 그런데 그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울을 건너면서 큰 돌을 들고는 그 빠른 물살 속으로 들어가더니 개울을 건너갔습니다. 결국 주저하던 선교사님도 결심을 하고는 자신이 질 수 있을 만큼의 큰 돌을 들고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왜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개울에 들어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겁고 불편했던 돌이 빠른 물살 속에서 자신의 몸을 떠 내려가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물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실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천을 해도 자신이 하기 편한 것,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만을 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순종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물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온 회중 앞에서 성전이 완공되었음을 선언하고 성전 건축을 친히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솔로몬 자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친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자신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께 순종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요. 하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는 이미 다윗이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물자를 확보하고 솔로몬이 건축을 지휘했지만 전 과정을 주장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을 통해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전은 재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도록 하셨을까? 왜 두 사람을 지정했을까? 그 이유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2절 말씀인데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소이다 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가리켜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첫 번째 고백인데 성전이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솔로몬이 성전 내부와 외부를 제작하는 가운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성전을 지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린 첫 번째 고백은 지금 그 자리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업을 합니다. 주변의 이웃을 섬기고 전도와 구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임에는 틀림없지만 교회는 이 모든 활동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처음 드렸던 고백은 교회가 먼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뒤로 하고 다른 일들을 먼저 한다는 것은 교회의 길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은혜로 자신을 세우고 공동체를 또한 세울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은혜를 통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초대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그 용도와 목적을 다르게 사용하는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거늘.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부친인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부와 명예를 물려받았고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재력과 지혜를 지니고 있었다 해도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전 건축은 잊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역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무리 크고 대단한 일을 이룬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의 은혜만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 다른 말로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은혜는 실제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은혜를 주시죠. 아, 왜 저 사람은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나는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기 이전에 한번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 사람에게 돈만 없었다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이 저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믿음을 지키기에 수월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그것을 가진 것에 너무나 자랑스러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그것이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선한 심령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8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즉흥적으로 나온 생각이 아니라 변함없는 진실과 신실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8절 끝에 좋도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좋도다 라는 말은 본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지으신 만물을 보고 좋았더다 라고 표현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품은 생각이 너무나 아름답고 진실해서 그것을 당신이 손으로 친히 창조하신 만물만큼이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서 처음 창조 때 보았던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특별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중심,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주님은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간직한 자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다윗이 이룩한 업적보다 그 선한 심령이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선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행사까지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을까? 솔로몬은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약속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선택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을 무엇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지켜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먼저 주님의 말씀에 길을 쫑긋 세우고 순종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솔로몬이 깨끗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된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향한 모든 행사와 사역을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번질되고 타락해가는 이때에 교회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교회가 교회 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되도록, 본질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 미국 대선 투표는 끝났지만 누가 앞으로 미국 땅을 이끌어갈지 지도자가 뽑히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미국의 혼란과 분열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미국 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계시오니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막아주시고 태워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세워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